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김성근 교수님이죠. 제5반영법 총론 2회독. 148페이지에 제2장.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범죄 주체성 보겠습니다. 삼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범죄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 혹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 이 경우 행위를 인간의 의사에 의한 외부적인 행위로 이해한다면, 범죄 행위의 주체도 당연히 자연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살인죄의 사람은 살해한 자나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등에는 무모하는 자는 언제나 자연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법인의 범죄 능력은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법인도 그 기관이나 내부 구성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상 무모한 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그 범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태도도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법인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점증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에 의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자연인 사람 이외에 법인까지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수 있게 하는 양벌 규정의 존재 때문에 자연인 이외의 법인에게도 범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더욱 현실적인 논쟁거리로 되어 있다. 제1절 법인의 범죄 주체성과 범죄 능력. 여러분, 1번에 법인의 범죄 능력. 1번에 법인의 범죄 능력에 의해 법인의 범죄 능력은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의미한다. 범죄 주체성이 인정되려면 우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범죄 능력은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인의 범죄 능력의 문제는 양벌 규정을 둔 형사특별법의 해석 문제이기 전에도 법인도 형법 전에 규정된 행위 주체의 주체가 될수 있고 책임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 형법 이론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149페이지. 이번에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수용 능력과의 관계. 범죄 주체는 행위 주체여야 하고, 행위 주체가 되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범죄 능력은 행위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행위 능력만 있어서는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책임 능력까지도 있어야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행위 능력자라도 특별히 법과 불법을 구별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해 법을 피하고 불법을 행할 능력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범죄 주체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종리 입장에서는 법인 처벌에 대한 양벌 규정의 존재를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면 양벌 규정이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 즉 수용 능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특별 규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범죄 능력과 수용 능력은 구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형벌은 범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범죄 능력과 수용 능력을 별개의 차원에서 이해하 이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자에게 범죄 능력이 없는 자라면 행위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 능력도 없는 자인데, 책임 능력 없는 자에 대해서 수용 능력만 인정하면 형벌을 부과하며, 그러한 형벌 부과는 책임이 없다, 형벌 없다는 차원의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로마자 2번에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찬반론.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 1번의 부정설.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동그라미 1번, 법인은 의사활동을 할수 있는 정신과 육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없고, 법인을 처벌하면 범죄와 관계없는 구성원까지 처벌하는 것이 되어,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인 개인 책임 원칙과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법인은 법과 불법을 판단하여 불법을 회피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를 전제로 한 책임민원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책임민원을 가할 수 없고. 동그라미 4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범죄는 법인의 목적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동그라미 5번에 형법상 사형과 자유형은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도 없고. 동그라미 6번에 형벌 유예 수단으로서 법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 수단성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50페이지 양가로 2번의 긍정설. 법인의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법인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특히 동그라미 1번의 법인 본질론과 관련하여 법인 실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의 법인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하지만 그 의사는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다른 법인의 공유한 의사인 것이므로 법인에게도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이며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의 기관에 의한 행위라도 그것은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을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 4번 법인을 형벌 적응 능력이라고 해석하면 법인에게도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그라미 5번 법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도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고 동그라미 6번 형벌 가운데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유효한 형벌이 될 수 있으며 동그라미 7번 자연인에 대한 생명형과 자유형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법인의 해산과 영업정지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양가로 3번에 부분적 긍정설 반가로 1번에 형사범, 행정범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견해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행정범의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범의 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한목적적 기술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가로 이번 양벌 규정의 경우에만 긍정하는 견해. 형법전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되지만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라는 특별 규정에서도 법인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도 범죄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 법인 양벌 규정에 법인의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팔레이트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인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배임죄의 경우 법인도 그러한 151페이지 범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법상의 임무를 실하는 자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은 그러한 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범죄 주체를 자연에 국한하고 있다.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대법원은 사법상의 의무는 타인에게 있더라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는 대표이사에게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사법상 의무는 자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사법상 의무는 있는 자이지만 그 의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 사법상의 의무자가 아닌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와 형법상의 범죄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사무는 현실적으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법인의 범죄 주체성을 부인한 종전 판결에 따르면 본사항과 같은 형태로 자행되는 법인의 비리에 대해 법인이나 대표이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처벌의 흥결을 어느 정도 취함으로써 형사정책적 요청을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 등에 대해 이유를 들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논지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없는 대표기관을 신분범죄인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의 결론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입법론적으로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대리인 책임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배임죄의 경우에도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번의 결론, 법인의 범죄 능력 부정. 형법 이론상의 가능성과 별개로 현행형법의 해석상 법인은 행위 능력도 없고 책임 능력도 없어서 원칙적으로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하지만 법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양벌 규정의 체계와 법인에 대한 범죄 능력 152페이지 자체를 부정하는 형법전의 체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 태도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양벌 규정이 예외적으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양벌 규정도 법인의 범죄 능력은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용 능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이다. 전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동일한 법인이 형법전의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양벌 규정상의 위반의 이유와 관련해서만 범죄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법 체계 내에서 법인의 본질에 대한 동일성을 결하게 되는 치명적인 난점이 생긴다. 양가로 이번에 법인의 수용 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법으로서의 양벌 규정. 따라서 양벌 규정을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용 능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체계상의 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해석 태도의 문제는 책임 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에 있다. 범죄 능력이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하고 수용 능력이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하는 이상 범죄 능력을 부정하면서 수용 능력만 공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이러한 문제점은 자연인에게 요구되는 범죄 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 부과의 요건과 상응한 형벌 부과의 요건을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범인에 대해서도 요구함으로써 양자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형벌 부과의 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 요건에 상응하도록 양벌 규정 속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양가로 3번에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 요건과의 상응성 유지.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자연인의 범죄성립 요건에 상응한 처벌 근거를 제시하는 양벌 규정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첫째, 범죄 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 소지를 일부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엄격한 범죄성립 요건을 전제로 하여 형사 처벌되는 자인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을 차등 취급하지 않게 되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양벌 규정이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요건, 법인의 처벌 근거이 자인만을 범죄 주체로 인정하는 형법전이 요구하는 범죄 성립 요건과 상응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호술한다고 하고 있고요. 결론은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 주체성과 범죄 능력을 보는데 학설은 일단 부정하되,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 양벌 규정 등으로 법인도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떡할까? 라고 뒤에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설명합니다.